오늘은 강아지들이 물놀이나 목욕 후에 신기하게 젖은 털을 순식간에 말려버리는 펫샤워 가운을 소개해 드릴게요. 촬영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토니의 선물. 물놀이 해도 목욕해도 이거 하나면 물기 게임 끝. 어이? 머리가 짜고 났어. 어디지? 하나, 드라이를 많이 안 해도 털이 다 마를 수 있는 신기한 물건을 준비해 왔어. 예쁜 펫샤워 가운 더스트백까지 너무 세련된데? 물놀이 해도 목욕해도 물기 게임 끝. 우와, 망토가 너무너무 예쁜데? 아, 꼬리꼬리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네? 한번 입어볼까? 짠! 1차 끝! 아래로 이렇게 넣어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배로 이렇게 감싸주면 이게 또 다리에 걸 수 있는 걸어 다닐 때 좀 더 편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겨울인데 너무 편한 거야. 꼬리 있는 부분에 이렇게 꼬리들 살짝 줘서 라인을 딱 잡아주는 빽빽 입혀서 한번 한번 문질러주고 놀아 하면 상태로 못 따라다니는데 그러나 물놀이 한번 해볼까? 찰스. 타올 입자. 어? 자, 누구세요? 자, 응? 우리 꼬리 목욕하고 나면 침대 뛰어 올라와가지고 막 뒹굴고 막 난리 났잖아. 우와, 딱 입는 순간 물기가 싹 사라졌네. 송아지에서 어? 꼬니로 오 진짜. 오. 그치?
0.1 데니아라고 하는데 나는 0.1 데니아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만큼 이게 초극세사 드라이 가운인데 이러니까 이게 흡수율이 좋아가지고 빨리 마르는 거야. 처음에 요 선물을 딱 받고 난 뒤에 본 순간 너무 귀엽고 모양 자체가 너무 앙증맞은 거야. 짜잔, 질감. 가볍고 보들보들해. 마우스에 꽃이 다. 자, 추우니까 요거 가운 입으면 안 추워요. 그래서 우리 5분만 기다리자. 이거니 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자. 보송보송해 졌네. 목욕 끝. 엄마랑 하이파이브. 옳지. 생긴 것도 꼬니만큼 귀엽게 생겼는데 요술이네, 요술. 그치, 요술만큼이다.